그 다음에 양평 그 고속도로 문제 들으셨죠, 이경 대변. 그렇죠. 와, 야,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다. 땅 기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땅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2017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미 끝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가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기재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었고 이미 다 끝난 거였었고. 네. 그런데 갑자기 그 2000, 또 20, 지난해죠. 2022년도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그냥 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이미 된 거예요. 17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17, 18, 19, 20, 21, 22, 23. 네. 7년입니다. 이미 다 끝난 건데 갑자기 이제 지선을 지나고 나서 지난해 6월 달에 뭔가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 길게 돌아서 간다. 그냥 고속도로가 나는데 고속도로가 당초는 그냥 우리가 쉽게 약간 위로 납니다. 그런데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면서 고속도로 종점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 가족들과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지선 때 민주당의 군수였다가 국민의힘 군수로 바뀌는 바뀌었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면은 거기 뭐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께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점을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관광도시, 관광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만 1,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은 고속도로가 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카르텔이죠. 불법적인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현성 씨한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제 반론 차원에서 그 갑자기 김건희 측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측은 아니지, 국민의힘과 국토부에서 뭐라고 진짜? 그러냐, IC가 아니라 JC다. 그러니까 에이, IC는 뭔 소리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JC는 이제 곳이지만, 고속도로 두 개만 네, 물린 게 교차하고 JC죠. 있으니까 도리어 분진만 생기고 이래서 거기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땅값이 오르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땅값에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째, 땅값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국민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길이 뚫리면 그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뭐 JC가 들었으니까 안 오르고 IC가 들으면 오르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는데 궁상맞다, 핑계 자체가라는 거고, 저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이름 붙여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고속도로 게이트? 뭐 게이트다. 하나의 게이트고, 이건 정말로 집중해서 좀 민주당이 집중해서 한번 국정감사까지도 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경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의문이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왜그 민주당 그 군수였을 때는 아무 그쵸. 없다가 군수가 바뀌자마자 이제 그게 돼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적 노선이라고 그래서 평가까지 받은 그뭐 무슨 면에 있는데 양서면에서 강선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강산면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비용도 더 든다는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전형적인 게이트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감사까지도 한번 각오하고 좀 밀어붙여야 된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지금 양평군과 관련돼서 고속도로 게이트 말고도 아파트 게이트도 있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 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김건희 엄마, 이게 윤석열의 장모는 아무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조사했던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초대를 받았는데 청백리상을 받아 초대를 받았다고 했더니 청백리상 받은 나머지 사람은 초대도 초대도 안 됐다는 받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지금 양평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윤석열 양평 게이트라 그럴까? 이름을 하나 딱 지어서 이참에 좀 이게 그냥 제대로 한번 파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로 사실관계를.
너무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양평 게이트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 이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봐야 된다. 지금 강덕구 의원하고 누구냐 강덕구 의원이 좀 대표적으로 나서서 얘기하는 거고 최재관 원외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오늘 겸공에 보니까 정동균 전 군수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래서 군수 교체 이후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김성교 그 전 군수 그리고 지금 현 의원이죠. 의원직 박탈돼서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그 김성교가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군수 때 내가 윤석열 장모를 잘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그 당시에 그 좌천됐다고 하지만 그 여주지청 여주지청장으로 가 있고 여주지청은 양평까지도 가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 굉장히 냄새가 나요. 이게 오염수 냄새가 나요. 맞아. 아우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2017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근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17년도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을 우리가 논외로 하고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6년, 7년이 걸쳐갖고 끝난 문제였어요. 이게 결정이 되는 그렇죠. 것까지 2022년도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군수가 바뀌고 지난해 7월에 양평 군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바뀐 양평 군수가 국토부에 종점 변경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가 이걸 받아줘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모든 곳의 군수님들이 우리 지역에 종점을 놔달라고 국토부에다 다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사업으로 이것을 7년을 논하든 6년을 논하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줬어요. 그런데 해준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관광지도 관광객들도 말씀드렸는데 양평 두물머리 종점하고 더 멀어져요. 오히려 그쪽에 더 관광객들이 두물머리. 더 많은데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천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거리도요.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고속도로 거리가 2.2km나 더 늘어나요. 굳이. 왜 늘립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 가족들 땅이 그쪽 종점에서 500m 거리 끝점이 맞는 데가 7천여 평이 있다. 이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하다못해 횡단보도를 놓거나 예를 들면 지하철에 출구를 만들 때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이동 유동을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속도로 그 큰 돈을 들이는 몇천억을 들이는 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7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뭐 원희룡은 자기가 무슨 뭐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던데 원점 재검토 제대로 이제 조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야당이 적절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그 원희룡이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꼼수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우리 이제 총선 이슈가 더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기 계속 민주당에서 총선 다 힘든데 야당 의원들도 이거 우리 언론에서도 중점적으로 이걸 또 안 하고 있잖아. 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참 정말로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국민들 당원분들께서 여기를 항상 이 이슈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우리 함께 이 이슈를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죄송해요. 뭐 또 우리 앵커님 제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가설로 얘기하면 이번에 차관 두 명이 간 게 유일하게 국토부예요. 1차관, 2차관이 다 갔어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토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약간은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1차관, 2차관 다 비서실실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차관, 2차관이 가서 할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거 막아라. 이거 문제없이 막아라. 지금 소리가 나니까. 원희룡이 소리가 나게 한 거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딱딱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건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실제.
이게 처음에는 안진걸 소장이라는 정말 안진걸 TV라는 우리 최진봉 우리 교수님이 무시하는 유튜브 안진걸 TV에서 왜 그렇게 하세요? 민망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국회로 가고 지금 미디어에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제 장관이 다 답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원희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1차관, 2차관이 비서관 출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 네 보고도 못 믿겠고 네 말 못 믿겠으니 1차관, 2차관 네가 가서 그냥 제대로 좀 해라. 소리 안 나게. 지금 이 단돌이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가설을 혹시 뭐 싫어하실 수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화면 띄우지 말까요? 뭔 화면? 아니 그럼 김현성의 가설. 네, 김현성의 가설. 대통령이 선거는 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러면 진짜 패밀리 비즈니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 가족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곳을 어찌됐든 간에 땅값이 완전히 그렇죠. 뻥튀기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깊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 있었잖아요. 솔직히 뭐 그 전 뺍시다. 뭐 또 전두환 같은 사람은 좀 뺄까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 세금이 마치 자기 호주머 돈인 것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는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대통령, 특히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께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선택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